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 즉 이제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오늘의 목표는 이제 텍스트 분류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머신러닝,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텍스트 분류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그러면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텍스트 분류, 텍스트 분석에 대한 또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먼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1시간 정도 동안은 이제 코드 실습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우리가 구글 콜앱을 썼죠. 구글 콜앱을 쓰면서 마지막 1시간 동안은 한 코딩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고, 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PDF 슬라이드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이제 슬라이드나 코드는 저희 트렐로, 저희 모든 자료는 여기 트렐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저희 구글 미트 채팅창에 제가 트렐로 링크를 다시 한번 공유 드렸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환경 빅데이터 분석과 양성 교육에 안성진 연구원이라는 카드가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네. 좋아요가 하나 눌러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8월 8일자 이론 슬라이드랑 실습 코드. 그리고 한눈에 확인하기는 저희가 이제 실습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한 코드 한 30줄, 한 40, 30줄, 40줄 내외로 압축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요약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급하게 좀 강의를 하느라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작년에 진행한 자료도, 작년에 진행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교육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진행한 각종 이제 논문 리뷰 한 그런 자료들, 또 여기 논문 세미나 컬럼에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논문으로 네,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자료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제 파이썬을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배우고 있지만, 네. 저희가 파이썬을 계속 배우고 있지만, 이제 R이라는 또 되게 대표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R 관련된 자료도 여기 다 올라와 있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네, PDF 자료랑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강의 또 이렇게 있고요. 같이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 공부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트렐로에 있는 각종 자료들 보시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또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저희 오늘 이제 수업은 이제 이론 교육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혹시 전체 화면으로 다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면은 채팅창에, 아, 예, 감사합니다. 소환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일단은 머신러닝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먼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어 인코딩과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분류 알고리즘,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운 그 머신러닝 분류 알고리즘을 실제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머신러닝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의 지능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구현한,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이죠. 구현한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뜻하고, 사람이 기존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이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은 아무래도 저희가, 24시간 일할 수 없잖아요. 24시간 일할 수 없고,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씩은 이제 자줘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제 인지 기능들을 본단 하나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구축해 둬서 컴퓨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두면은 컴퓨터는 이제 24시간 계속 돌아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기존에 하지 못했던 그런 뭐 반복적인 업무들을 컴퓨터는 계속해서 이제 지치지 않고 할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이제 문제들을 해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부분을 인공지능이 담당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절약이 되고 그래서 생활이 이제 편리해진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우리가 운전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었죠. 사람이 직접 이제 도로를 보고 주변 사물을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뭐 속도 조절하고 신호등을 봐서 필요시에는 브레이크를 이제 눌러서 정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도로 주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기능처럼 어느 정도는 이제 고속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가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그렇게 이 기계가 사람이 기존에 하던 역할의 일부를 대신 해주다 보니까 사람은 그만큼 이제 시간이 절약이 돼서 그 절약된 시간 동안 다른 이제 업무에 이제 본인의 시간을 좀더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이 좀더 편리해진다 라는 뜻이 이제 장점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뭐 정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 외에도 네, 그 외에 이제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칭하고요. 그러면은 머신러닝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전에는 직접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직접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 인식을 위해서는 사람의 뭐 눈매나 또는 코나 또는 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를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뭐 몇백 줄에 해당하는 그런 코드를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뭐 먼저 이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봐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얼굴을 인식을 해야 되는지 직접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머가 짰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 얼굴에 해당하는 이미지랑 이 얼굴이 뭐 누구의 얼굴인지 이 인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답값, 레이블 값이라고 하는데 그두 개의 쌍만 주어주면은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 이 얼굴은 뭐 A라는 사람이구나, 이 얼굴은 B라는 사람이구나에 해당되는 그 패턴을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양의 코드를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직접 프로그래밍 안 하고 단순히 데이터만 알고리즘에 이제 입력을 하게 해주면은 그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을 찾아주는 게 바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다양한 이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그냥 알고리즘 예시들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오면은 뭐 SVM이라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또는 뭐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또는 뭐 가장 뭐 유명한 리니어 이제 리그레션 선형외기라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 모든 알고리즘을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죠. 아주 이제 각광받고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요 신경망, 사람의 신경망을 본떠서 만든 요 딥러닝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이 딥러닝은 머신러닝 안에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이제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뭐 딥러닝이 머신러닝보다 더큰 개념인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딥러닝이다. 딥러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뉴런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머신러닝 기술이다. 요런 식으로 이제 신경망을 이제 모방한 요런 구조의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머신러닝, 우리가 이제 뭐 배울 머신러닝에도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지도학습은 우리가 이제 정답값과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이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제 피처라는 것과 이러한 피처가 주어졌을 때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징. 이러한 특징, 즉 피처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레이블 값, 정답 값이라는 게 같이 존재합니다. 정답값.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뭐 정답은 이거다. 예를 들어서 빨갛고 동그란 이미지가 주어지고 이거는 사과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황색이고 좀더큰 모양의 원 모양의 뭔가 과일 이미지가 입력되면은 이거는 배다. 이런 식으로 해당의 이제 특징과 정답값이 같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으면은 이두 개의 관계를 이제 찾아내는 게 바로 지도학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과 정답값 요두 개의 쌍으로 된 데이터를 여러 개를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특징으로 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해당 특징은 어떠한 레이블인지 어떠한 레이블인지를 예측하는 게 바로 지도학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이제 특징만 이제 입력을 받고 해당 특징 내에서 적절한 이제 그룹끼리 이제 세분화시키는 그룹핑을 시키는 거를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바로 이제 요런 예시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객군이 있고, 카드사에서 그 고객들에 대한 각종 소비 데이터가 있고, 그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 이 집단은, 주말에 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집단이구나. 요 집단은, 평일 저녁에 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구나. 요런 식으로, 분류하는 과정. 즉, 지도학습과의, 차이점은 이제 레이블 값이 없죠. 비지도학습은. 보시면은, 이 지도학습은 요 y라는 레이블 값이 존재하는데, 비지도학습은 이제 y라는 이제 레이블 값이 없습니다. y라는 게 없고요. 단순히 요 x,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런 표기를 할 때, x는 이 피처를 뜻하고요. y는 레이블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 피처에 해당하는 이 x 부분만 이제 입력이 되면은, 그 데이터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각종 패턴을 얘가 확인하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이제 세분화, 그룹핑 하는 게 바로 이 비지도학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표현되는 이제 개념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각종 이제 규칙을 사용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보상을 주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페널티가 주고, 그렇게 해서, 이 환경 내에 있는 그 컴퓨터가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해서 그 설정된 보상과 페널티 점수에 맞게 계속 점수가 바뀌겠죠? 그 점수가 이제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컴퓨터가 계속 이 스스로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요 강화학습 방법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지도학습을 저희가 오늘 사용을 해서 텍스트 분류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실제, 뭐랄까,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지도학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학습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크라우드소싱이라는 단어들을 한 번씩 이제 언론에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데이터 어노테이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뭐 각종 기업에서 이제 휴대폰에 특정 어플에 들어가면은 주어진 데이터에 그 사진 안에 있는 사람을 따라 그리고 그거를 한 만큼 이제 보상을 주는 뭐 그러한 데이터 어노테이션,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데이터를 구축하는 이유가 바로 그 피처들만 있는 데이터에 이 레이블을 다는 과정이 바로 그런 데이터 구축 작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 지도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과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도학습은 우선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X랑 요 Y 값즉 피처와 레이블 값을 같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지금 다섯 개의 예시가 있죠. 요 다섯 개의 예시를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이제 주어진 알고리즘, 제가 기존에 언급드린 뭐 선형회귀, 뭐 SVM, 뭐 디시전 트리, 뭐 설정된 알고리즘이 있을 거죠. 그 알고리즘에 기반을 해서 이 X랑 Y 사이의 관계를 컴퓨터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은 5에서 25, 8에서 64, 3에서 9, 2에서 4, 9에서 81. 왼쪽에 있는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제곱이 돼서 나오죠. 그러면은 그 제곱이 되는 이 패턴을 컴퓨터는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에서 Y로 가는 이 하나의 함수, 네, 하나의 함수를 이 컴퓨터는 찾게 되는 거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는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주는 거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이때는 이제 Y 값은 없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Y 값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X가 들어오면은 어떠한 Y 값이 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학습이 완료된 이 알고리즘에 이러한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이 학습된 알고리즘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 결과 값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파트 실거래 예측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보시면은 여기 문구에 나와 있죠. 아파트 실거래가를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는 대상을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에 해당하는 요 Y는 바로 아파트의 거래가, 실거래가가 레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특징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속해 있는 요 위치 정보나 또는 주소 정보랑 또는 이제 뭐 연면적이나 아파트에 해당하는 연면적이나 뭐 평수 또는 몇 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인지 이러한 등등 해당 아파트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바로 요 X 피처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X, Y 쌍의 데이터를 우리가 여러 개 구축을 하고요. 네, 데이터 구축을 하고 해당 그 데이터를 이제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입력을 하는 거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X와 Y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서 뭐그 아파트 층수가 많을수록 아파트의 거래가가 뭐 높아지는구나. 또는 뭐 아파트가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가격이 높구나. 이러한 패턴들을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서 적절한 또 FX라는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죠. 네.
이 fx라는 하나의 함수를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x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해당하는 x들을 요 이제 fx라는 함수에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 학습한 그 함수가 되겠죠. 이 머신러닝이 학습한 그 알고리즘에 넣어주게 되면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y 값을 산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 예측한 요 결과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입력되는 데이터, 즉 피처와 해당 피처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 정답값, 이 실제 정답값을 같이 모델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 데이터 X와 Y 값을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 데이터가 이제 학습한 모델에 있을 거고, 그 모델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입력을 되면은 해당 모델이 이제 예측하는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측되는 값이 처음에는 다 이제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 모델이 아직 학습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델이 학습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예측 값들은 상당히 원래 정답 값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이 초기에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값 사이에 이러한 오차를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오차를 이제 기존 모델에 반영을 해서, 아, 이 오차가 난 만큼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저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이제 과정을 이 모델이 이 주어진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요 입력 데이터가 들어와서 예측된 값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 예측된 값은 조금 달라져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달라진 예측값과 다시 또 실제 정답값 사이에 오차를 또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오차만큼 또이 모델은 수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제 방법들을 조금씩 또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또 다시 예측을 하고 정답값 사이에 그러한 오차를 계산하고 그 오차만큼 또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델이 계속 좋아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치 값들만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 안에 아까 저희가 아파트 실거래가 예시를 봤을 때 주소 같은 서울특별시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문자열 데이터로 돼 있었죠.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숫자 형태로 다 바꿔주는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전처리 과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문자열이나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이제 존재하면은 우리가 이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먼저 모델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형 데이터 숫자 값들로 다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에 입력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오늘 배울 텍스트 분석,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 과정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는 모두 다 문자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 문자열 안에 텍스트 안에 그러한 특징들을 반영한 채로 적절한 수치 값들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오늘 같이 또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수치 값들로 바꾸고 또 모델에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델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경망 모델,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뭐 많이 사용되었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뭐 SVM, 디시전 트리, 뭐 리니어 리그레션, 이러한 또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델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이제 모델은 이 의사결정 나무 모델에 기반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후반부에서도 또 저희가 의사결정 나무 모델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각 이제 노드별로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요 사각형 박스를 우리가 노드라고 이제 부르고요. 각 노드마다 이제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어떠한 동물인지를 분류하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을 거냐면은 먼저 요 Y에 해당하는 이 값에는 각종 동물의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뭐 보시면은 매라든지 아니면은 펭귄 또는 돌고래 또는 곰 이런 식으로 각종 동물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요 피처 값에는 어떤 게 있을 것인가? 피처 값에는 지금 여기 디시전 트리에 있는 내용들로 이제 유출을 해보면은 이제 뭐 깃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true false로 돼 있죠. 또는 이제 비행 가능 여부, 네, 날수 있는지, 비행 가능 여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 피처로 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피처들을 지금 학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요 의사결정 나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규칙들이 형성이 되었냐면은 가장 먼저 깃털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네요.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깃털이 있으면은 그 후에는 얘가 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고 만약에 깃털이 없으면은 얘가 그 핀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 모델을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나무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오차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오차를 구하는 방법은 저희가 모델도 아까 보면은 이제 딥러닝, 뭐 SVM 또는 뭐 디시전 트리 다양한 모델이 존재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오차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 오차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제에 따라서도 이 오차 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회귀 문제랑 이제 분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귀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속된 값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처럼 뭐 1도에서 30도, 다양한 그 연속된 값을 갖죠. 그렇게 온도 예측하는 문제 같은 경우 또는 우리가 방금 예시에서 봤던 아파트 실거래가 예측하는 경우는 다 연속된 값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귀 문제라고 부르고요.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이 슬라이드 전에 봤었던 어떠한 동물인지를 분류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분류 문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문제별로 이제 오차를 정의할 때 쓰는 이 기준 어이 매트릭 지평가 지표 또한 다 다른데요. 회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MSE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되고요.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로그로스라는 지표를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수식보다는 다양한 오차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실거래가를 예측하고 싶다. 네, 아파트 거래가를 예측하고 싶다라는 이제 문제처럼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거래가면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아파트 거래 가격이니까 예측 대상을 Y로 두고 요 Y는 그러면은 거래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X는 뭐가 되냐면은 그 아파트의 다양한 특징들, 뭐 아파트의 층수나 아파트의 건축 연도나 아파트가 위치한 주소나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이제 요 데이터 쌍을 이제 구축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구축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축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에 뭐 잘못 이제
레이블링이라고 하면은 이 XY쌍이 제대로 묶여졌는지 아닌지 그렇게 검증하는 과정, 또는 데이터 내에 뭐 너무 값이 튀는 값은 없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탐색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이제 구축된 데이터를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얻은 그러한 인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또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주소 같은 경우는 다 문자열로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얘를 모델에 입력하기 전에는 수치형으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 과정에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인사이트를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는 수치형으로 바꾸고, 너무 값이 튀는 값은 뭐 삭제해주는 등 이러한 과정들을 전처리 과정에서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거는 이제 특징 선택이라는 과정이 또 추가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에 해당하는 특징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아파트 거래가 예시를 확인해 보면은 네, 요런 식으로 거래 아이디, 트랜잭션 아이디, 그리고 아파트 아이디, 이러한 고유값들이 있죠. 이런 거는 해당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그 식별하기 위해서 넣어둔 구분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아이디 값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모델 그 아파트 실거래가를 예측할 때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삭제하고 이제 모델에 입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층수 같은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시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데이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면은 얘는 제외한 상태에서 또 모델을 또 만들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 특징을, 어떤 특징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 것인지, 특징을 선택하는 과정이 또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델을 초기에 구축할 때에는 사실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특징을 따로 선택하기보다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두 사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을 만들어 볼때 이렇게 특징 선택을 일부만 선별하는 과정을 우리가 또 거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된 특징들을 가지고 저희가 모델을 만들고, 이제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이제 예측을, 해당 모델에 또 우리가 예측 데이터셋을 넣어서 이 모델이 제대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를 또 이제 평가하는 과정.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계속 발전하고,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과정들을 다 겪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주요 이제 파이썬 패키지들을 여기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우리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판다스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읽고, 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리고 분석된 그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이클론 또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의 패키지들을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대표적인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이클론은 이제 딥러닝 외에도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들이 존재했었죠. 그러한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이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전처리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또 함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C본이라고 하는 이제 시각화할 때 쓰는 패키지인데요.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때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그러한 뭐 분포나 데이터가 현재 어떠한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때 이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NumPy는 저희가 어제 그 실습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행렬 연산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이제 패키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머신러닝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가 그 다음 단계인 요 자연어 인코딩 및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어, 우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실시할 내용은 이 자연어를 분석을 하는 과정인데요. 자연어 처리 과정이라고도 하죠. 이때 말하는 자연어는 이제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가지 일환데 제 주변에 이제, 머신러닝 쪽과는 이제, 관련 없으신 분과 이제 얘기를 할 때, 아, 저는 자연어 분석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이제 자연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재해할 때 하는 그런 자연, 이제 네이처 같은 자연재해할 때 하는 그런 자연을 분석하시는 줄로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연어라고 하면은 그러한 이제 자연재해할 때 하는 그런 자연, 뭐 화산이나 뭐 지진 이런 자연이 아니고 텍스트를 의미한다. 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우리가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인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로 바꾼다라는 의미거든요. 자연어를 이제 숫자로 바꾼다. 근데 이 숫자로 바꾸는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수치 값들을 이제 입력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문자 값이기 때문에, 문자로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 인코딩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은 이제 우리가 자연어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텍스트로도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머신러닝 모델은 수치 값들을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얘를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어떤 방법으로 수치화를 해야 최고의 방법일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이 이러 이제 연구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자연어 인코딩이라고 하고 저희가 오늘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원앗 인코딩, 카운트 벡터라이저, TF-IDF 벡터라이저 이러한 인코딩 방법들을 저희가 먼저 배워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어, 다, 아마 다다음 주에 배워볼 텐데, 다다음 주에는, 최신 그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딥러닝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또 이제 자연어를 인코딩하는 방법도 저희가 배워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워볼 내용들은 이제 인코딩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이제 숫자로 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앗 인코딩이라는 거는 이 각각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이제 0과 1의 집합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원앗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0과 1의 집합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코딩할 전체 이제 문장들을 가지고 옵니다.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얘를 우리가 이제 텍스트인 경우에는 얘를 코퍼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코퍼스를 일단 준비를 해오고, 네, 코퍼스를 준비를 해오고, 이 코퍼스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Great Restaurant and Great Service 이러한 단어들이 있죠. 지금 Great은 지금 보니까 두번 중복이 됐네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하나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코퍼스 안에 있는 모든 고유 단어들, 유니크한 모든 고유 단어들을 이제 탐지를 하고, 그 고유 단어들만 존재하는 하나의 이제, 리스트를 만듭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요 리스트 안에는 전체 요 코퍼스 왼쪽에 있는 R1, R2, R3에 해당하는 문장들 안에 있는, 문장들 안에서
최소 한 번이라도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이 지금 여기 리스트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집합을 저희가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 단어 집합, 저희가 앞서 만든 요 단어 집합을 기준으로 R1 같은 경우 이제 R1에 해당하는 이제 요 단어들만 우리가 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 R1에 없는 단어들은 이제 0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1과 0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요런 코퍼스, 우리가 이제 인코딩하고자 하는 모든 문장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코퍼스가 말뭉치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코퍼스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핫 인코딩을 할 때에는 이 코퍼스 내에 존재하는 모든 고유 단어들, 즉 최소 한 번이라도 존재하는 요 단어들을 다 우리가 탐지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의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러면은 요 리스트를 기준으로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1과 0만 사용해서 인코딩하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은 그레이스는 여기 한 번도 안 나타나니까 0으로 하고요. 레스토랑도 여기에는 안 나타나니까 0이고요. 엔드도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0이고요. 반면에 서비스는 지금 여기 서비스가 나타났죠. 네, 서비스란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1이라고 명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인코딩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단어가 표시되는 순서가 반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그레이시 이제 레스토랑 앞에 오고 그레이시 서비스 앞에 오는 이러한 이 순서 정보도 존재하는데, 그러한 정보는 이제 원화 인코딩된 데이터, 요 데이터, 1과 0으로만 된요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 존재하면은 1, 존재하지 않으면은 0, 이렇게 단순히 1과 0으로만 우리가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빈도 정보가 손실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시 두번 나왔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그레이시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가 된 상태에서 인코딩이 그레이시라는 단어가 강조가 된 상태에서 숫자로 변환해야 되는 문장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개념을 지금 원한 인코딩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레이트를 1로만 이제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순서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의미나 관계가 손실이 되고요. 그리고 단어의 수만큼 차원이 생기므로 너무 이제 거대한 데이터에 비해 정보가 아주 희소하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문장 3개만으로 지금 이렇게 인코딩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요 이제 문장 요 리스트, 이 고유 단어 리스트가 지금 보시면은 한 17개 정도? 16, 17개 정도의 고유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이제 문장으로 이루어진 1000개의 이제 각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고유 단어들이 존재 뭐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뭐 3000개, 4000개 정도의 그러한 고유 단어들이 존재할 거고, 그 각각의 고유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은 얘가 뭐한 4000개, 3000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값들은 이제 0을 지니겠죠. 왜냐하면은 전체 이제 코퍼스 안에 있는 전체 뭐 4000개, 5000개에 해당하는 고유 단어에 비해서 이 특정 문장, 이 특정 문장에 존재하는 이 단어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한뭐 5개, 6개, 뭐 7개 정도밖에 안될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가 정말 아주 큰 행렬, 예를 들어서 뭐 5000 by 5000 이러한 행렬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고, 그에 반면 실질적으로 그 행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0이라서 이제 정보가 너무 희소하다. 반면에 데이터는 너무 크지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방법이 생기고, 이제 빈도수 기반 인코딩이라는 방법이 생기고, 또 TF-IDF 기반의 인코딩이라는 방법이 생기고, 또 이제 계속해서 뭐 워드 임베딩, 또 이제 딥러닝 기반의 그러한 인코딩 방법, 이런 방법들이 계속 이제 생겨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 단어의 빈도 정보가 손실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이 카운트, 이제 빈도 기반의 인코딩 방법,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 이제 11시부터 시작하는 2교시 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가 50분 수업이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10분 쉬고 11시부터 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